그리고 보습 기능은 밀폐제 중인 1등이에요. 오. 가격이 짱 싸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본인이 끈적이는 것만 싫어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 네, 네. 이 XX를 쓰면 정말 좋고요. 어. 고마우시고 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이동환TV에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 바나바기 피부과의 반재영 대표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원장님, 그 피부과 진료 22년 차시잖아요. 네네. 또 화장품 회사도 운영하고 계시고. 네. 정말 피부에 대해서 저희가 물어볼 게 너무 많은데,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바로 목주름입니다. 아, 예, 목주름. 네, 네. 목주름 없애는 방법이 있을까 네. 해서. 네, 많은 네. 분들이 찾아오시지 않나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요즘 네.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최근에? 예. 네. 왜 그러냐면. 네네. 보통 제가 22년간 봐오면서 목주름에 대해서 물어본 걸 이제 환자들이 네. 이제 얘기 듣는 게 한 10년이 안 됐어요. 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제 환자 보던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대부분 당연히 얼굴 치료하고요. 네. 좀 관심 있으신 분이 그때 손등 그리고 목을 말씀하십니다. 아, 네.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이제 말 그대로 수요가 있어야 저희가 공급을 만드는데 네. 수요 자체가 별로 없다 보니까 관심을 안 갖다가 저희 이제 목주름 치료하는 법에 관련된 논문들 봐도 다 최신 논문이에요. 오. 그래서 네. 이제 뭐 어느 정도 말씀드릴 수 있지만 목주름에 실제로 저희가 관심이 있고 치료하게 된 건 최근이고 요즘은 확실히 그런 환자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보다는 이제 목주름까지 관심이 많아지신 거구나. 네, 많은 네, 분들이. 네. 자, 그럼 이제 목주름을 보면은 가로주름도 있고, 네네. 세로주름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네네.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아, 차이가 네. 있죠.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 네. 젊은 친구들, 네. 심지어 어린아이도 보면 네. 가로주름은 있어요. 원래 이제 정상적으로도 네. 있는데, 네. 이제 나이가 들면수록 이제 가로주름이 더 뚜렷해지고, 네. 그리고 잘 보면 가로주름 옆으로 네. 그 자잘한 가로주름들이 더 많이 생기게 돼 있어요. 잔주름들이. 네네, 네, 잔주름이 생겨. 그게 이제 네. 가로주름이라 하고 보통 이제 세로주름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좀 진짜 나이가 드셔. 50대 이후 정도 되면 네. 피부가 얇아지고 얼굴 전체적으로 탄력 떨어지면서 뚜렷하게 나타나서 네. 선천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세로주름이 나오면 아 이제 좀 나이 들었구나 싶은 겁니다. 저도 거울을 보면 이게 세로주름이 가끔 보일 때가 있어서 좀 그런데 그럼 이걸 좀 어떻게 하면 좀 예, 줄일 수 있을까? 네. 예. 일단은 뭐 당연한 얘기지만 네. 자세부터 네네. 당연한 얘기지만 이게 맨날 이렇게 숙이고 있으면 목 건강에도 안 좋고 목주름도 네. 더 생기거든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제가 농담처럼 얘기하는 게 하늘을 보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목주름이 좀 펴지는 거 네네네. 목주름이 네. 펴져요. 이렇게 꿈을 갖고 하늘을 보고 살아라. 잘 때도 심지어 네. 적당히 목을 그렇죠. 베개도 중요하죠. 네. 그래서 그렇죠. 베개도 잘 써야 되고 그리고 이제 핸드폰도 맨날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제 목 건강에도 안 좋고 목주름도 더 잘 생겨요. 그래서 첫 번째는 돈 안 드리고 좋아진 건강에도 좋고 좋은 네. 자세를 가져라 하고 하는 거를 제가 첫 번째로 첫 번째 자세 습니다. 자세가 정말 중요하구나. 네.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자세도 발휘하고 자세도 네. 한 다음에는 그다음에는 이제 아무래도 저희 화장품 쪽으로 가서 아, 네, 이 네.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네, 네. 이제 목도 관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이제 햇빛에 의해서 노화가 생기니까 네. 자외선 차단제 얼굴만 발라주지 말고 일광 노출을 많이 할 때 목까지 꼭 써야 되고요. 햇빛이 네. 콜라겐이나 엘라스틴을 파괴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래되다 보면 피부 탄력도 더 떨어지고 그 다음에 그 주름도 얘기하지만 목도 이렇게 얼룩덜룩하고 뭔가 이렇게 지저분하면 네. 그러면 더 나이 들어 보여요.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 쓰는 건 기본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역시 네. 보습을 잘해야죠. 보습. 네. 역시. 예. 얼굴도 있잖아요. 보습제 예. 잘 안 쓰시면 어떻게 가성주름 되게 많이 생겨요. 목도 굉장히 그 특히 목은 네. 피부 부속기라고 뭐 저희가 피지선이나 이런 것도 없어서 더 잘 늙어요. 그러기 때문에 보습을 더욱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제 보습하면은 또 굉장히 보습제들이 비싼 것도 있고. 네. 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오늘 네. 좀 구분해서 어떻게 하면 보습을 할 수 있을지. 네, 제가 네. 세 가지를 그래서 가격별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제일 싼 건이에요. 요 바세린. 네. 이게 진짜 나온 지 오래됐지만 네. 가격도 엄청 싸고
좋지만 결정적인 단점 하나 있죠. 너무 끈적여요. 근데 끈적이는 걸 싫어하지 않고 그다음에 네. 내가 뭔가 성분에 대해서 이렇게 자연주의적인 성분 얘는 이제 페트로라툼이라고 해서 네. 석유에서 뽑아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이런 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오히려 얘가 알러지도 유발하지 않고요. 네. 그리고 보습 기능은 밀폐제 중인 1등이에요. 오. 보습제가 저희가 이제 뭐 요즘은 구별하는 게 밀폐제, 습윤제, 그다음에 뭐 그 피부 장벽 개선제 뭐 이렇게 보통 네. 구분하는데 네, 네, 네. 밀폐제에서는 바세린이 거의 1등인 제품이에요. 오. 가격이 짱 싸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본인이 끈적이는 것만 싫어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 네, 네. 이 바세린을 쓰면 정말 좋고요. 오. 네. 가장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게 일단 바세린이죠. 그럼 또 이제 어디 보면 보습크림을 먼저 바르고 그 위에다 바세린을 바르면 더 효과가 좋다.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네. 그게 맞는 얘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네. 네. 바세린이라고 하는 게 밀폐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네. 바르고 밀폐시키면 더 효과가 좋을 가능성이 많은데 네. 가장 간단한 건 네. 제가 이제 마스크팩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네. 그런 목에 좋을 만한 그 성분을 먼저 목에 바른 후에 네. 마스크팩을 씌워주면 돼요. 아, 그것도 좋은 꿀팁이네요. 그런 흡수가 네. 훨씬 더 잘 되고 바세린보다 훨씬 더 느낌이 좋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간 정도? 중간 정도 되는 중간 정도 되면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큰 마트 같은데 뭐 이마트나 뭐 여러 마트 있잖아요. 네. 그런 마트에 가면 흔히들 구할 수 있는 게 뭐 세타필이나 네. 뉴트로지나나 하는 바디 로션을 사서 그게 이제 습윤제가 많이 들어 있거든요. 네, 그런 네. 제품을 사서 목에다가 열심히 특히 샤워 후에 발라주셔도 로션, 됩니다. 바디 네, 로션 네, 계통이구나. 네, 그런 거 쓰셔도 됩니다. 제일 이제 비싼 거 쓴다. 그러면은 네. 이제 뭐가 있을까요? 뭐 아이크림을 목에다 바른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네. AHC라고 하는 회사에서 네. 아이크림 포 페이스 해가지고 네, 네. 홈쇼핑에 아이크림 목 얼굴까지 바른다는데 목까지 발라도 좋은 거죠. 근데 좀 비쌉니다. 비싸죠. 그런 거. 근데 확실히 또 좋긴 좋은 거죠. 네네. 왜냐면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심지어 이제 우리가 뭐 펩타이드? 네. 펩타이드 같은 성분도 같이 그런 데는 들어있거든요. 그런 비싼 제품들에는. 근데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네, 네. 펩타이드 같은 화장품은 활성도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그 제품이 진짜로 그 펩타이드가 활성도가 있냐 없냐 이런 얘기들도 있긴 하지만 네. 그런 얘기는 너무 어려우니까 네. 그렇지만 그런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화장품을 쓰면 더 효과가 좋을 확률이 높습니다. 펩타이드가 활성도가 높은 게 좋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걸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사실 그게 이제 일반 사람들은 쉽지 않은 얘기인데 그냥 네. 쉬운 팁 하나만 말씀드리면 네. 얘가 유효 기간이 짧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면 이제 단백질 성분이다 보니까 그렇죠. 짧을 거라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품을 딱 봤을 때 유효 기간이 네. 얼마 남지 않은 제품 당연히 피해야 되는데 이게 생산한 지 얼마 안 된 제품을 쓰면 펩타이드가 살아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을 거라 봅니다. 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예, 꿀팁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네. 이제 또 이 목주름이 이미 생겨가지고 네. 뭔가 치료가 필요한 분들이 찾아오실 거 아닙니까? 네네. 병원에서 어떤 치료를 해서 좋게 해주시는지. 네, 요즘은 네. 사실 이제 그 환자가 이제 원하는 또 가격대나 치료 효과에 따라서 치료가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그래서 네. 저희가 제일 요즘 많이 발전한 분야가 그런 어떤 나이 드신 분들 젊게 하는 그런 시술들이 가장 발전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뭐 유명한 장비 뭐 써마지 울세라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목에도 하거든요. 굉장히 좋은 장비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네. 그런 뭐 초음파, 뭐 고주파, 레이저 이런 치료를 목에도 네. 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필러나 보톡스도 목주름 따라서 놔준거나 특히 이제 세로주름은 이제 보톡스가 효과가 좋거든요. 물론 잘라야 돼요. 네. 그런 거라던가 아니면 이제 목에 있는 잔주름에 물광주사가 좋다거나 좋은 치료들을 목에다 하면 확실히 젊어져요. 문제가 이제 돈이죠. 네, 시술비죠. 네. 그러면 네. 여러 가지를 다 복합적으로 해서. 그렇죠. 환자, 치료하시나? 아까도 뭐 저희가 이제 목주름들이 종류가 여러 가지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목주름도 네. 사실은 알고 보면 그레이드가 있어요. 20대에 생기는 목주름과 30~40대에 생기는 목주름과 50대에 이후 생기는 목주름이 정도가 네. 분명히 다르거든요. 근데 당연히 치료 방법이 다르죠.
네, 오늘 우리 반재영 원장님 나오셔서 목주름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많은 분들한테 좋은 꿀팁을 방출해 주셔가지고요. 네. 많은 분들이 되게 큰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저희가 자주 찾아뵙고 또 네.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